강 거기서 잘 지키고 있어. 알았지? 금방 갔다 올게. 잘 지키고 있어. 잉? 갔다 온다. 아빠 갔다 올게. 자, 갔다 오겠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네. 무진장 많아, 사람들이. 오이구. 자, 여기는 화훼 마을입니다. 안동 화훼 마을. 오, 북쪽. 오, 야, 크구나. 체험장도 있고. 뭔 체험장? 오카로. 모카로, 뭐 만드는 거야? 모카구나. 이거 소음 돋지? 야, 이 모카네. 어렸을 때 한번, 우리도 농사 한번, 밭에다 심었을 때 모카, 학교 갔다 오면 꼭 모카 따고 그랬었는데. 모카 오래 걸렸냐? 한번 만져볼까? 야, 이거를 입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저게, 옛날에, 딸 있는 집안은 이 모카로 이불 만들어 갖고 모카 솜 이불. 아이고 부잣집이나 저거 옛날에 뭐 했었지. 어허 참 체험장이네 모카. 아 어렸을 때 참 저거 한창 학교 갔다 오면 저거 따고 그랬었는데. 야 사람들이 많네. 입장료가 5,000원이네, 5,000원. 안동 찜닭도 여기 유명하고, 아, 여기 오면은 간고등어. 간고등어가 또, 여기 오면 또 간고등어 안 먹으면 또. 카메라가 움직이질 않네.
안동 찐따. 아, 차나 안 갖고 왔어요. 간고등어 열었다. 막걸리 한 잔을 먹지. 어, 안동 찜닭, 안동 간고등어는 유명하잖아. 응? 화면으로만 봤다가 직접 와보니까 조금 신비스럽네요. 잠치고 수도고 고등어, 안동 찜닭. 이게 그러니까 현장을 직접 와보야 이렇게 조금 불경거리가 되지. 화면으로, TV 화면으로만 봐서는 실감이 안 나. 간고등어. 아, 이리에 사람이 많잖아. 대표소. 아, 입장료가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 5,000원 또 내고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응? 이쪽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네. 아, 이쪽으로 통과해야 돼. 자, 매표소가 여기 있습니다. 매표소. 여기서 5,000원 주고 끊어야 돼. 아, 나는 미리 이렇게 끊어갔어. 미리. 어, 문 닫았네. 5시면은 매표소가 문을 닫네. 어디요? 이리서. 소프트포즈. 어, 여기서. 저기서 소프트포즈를 또 타야네? 그냥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어이구, 여기서 또 한참 걸리나 보네. 참나.